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예.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그럼 요즘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교수님한테 예.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이렇게 저렴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똑같이 드린 거예요. 예, 그 질문이 또 다시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예,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신과 함께의 스페셜입니다. 저희 신과 함께는 항상 사실 스페셜이에요. 그렇죠. 우리 뭐 짜장면 짬뽕 같은 거 잘 안 팝니다. 아, 언제나 모시기 힘든 신분들만 모시고 최소한 난자완스 이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더 저 2프로가 개인적으로 네. 이건 진짜 특별하다.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조금 좀 그 딱딱까지는 아니고 돈 안 되는 주제일 수도 있겠어요. 돈 안 되는 주제지만 어디서도 듣기 힘든 내용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공부 못하고 있었던. 아, 예. 정말 오랜만에 그런... 대학교 시절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본부터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예, 그런 것인데 뭐 아예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서울대학교 교수 8분이 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실제로는 각 챕터를 딱 각각 다른 분들이 쓰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챕터에 나와 있는 여러 주제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축하님 네. 말씀하셨던 아이 중요한 주제인데 널리 토론되지는 않는. 사실 우리는 경제 토론하자고 하면 최저임금 가지고 한 30분 하고 그쵸. 부동산 예. 값 가지고 네. 한 1시간 하고 지쳐가지고 네. 이러다가 좀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볼까? 그럼 다음에 해봅시다. 이러고 집에 가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예. 중요한 주제들을 모아놓으셔서 저희가 그중에 맨 마지막 챕터를 쓰신 서울대 경제학부의 박지현 교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일단 소개시켜드리죠. 예, 예. 박지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교수님 이번에 제가 듣다 보니까 예. 이 혁신센터가 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좀 해보겠다. 아니면은 이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겠다, 약간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의도가 그게 맞는 거죠? 예. 이게 뭐 사실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이유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허브 역할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과 또 연구 네. 또 이런 그 여러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정부의 정책 결정과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산업계 또 뭐 심지어 노동계 쪽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의 여러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이스를 또 모으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모아서 또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허브 역할을 해서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 나가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의 챕터의 제목을 보니까 가치 중심의 통상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통상 정책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우리가 주요 무역 상대국과 하는 것도 통상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출품, 그들의 입장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뭐 어떤 정책을 갖느냐도 통상인데, 가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얼핏 잘 안 들어와서 일단은 그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예. 그, 뭐, 저도
이 타이틀을 사실 제가 네. 뽑은 건 아닌데 사실 출판사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타이틀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뽑은 거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맞다. 제가 강조한 내용과 사실 상당히 그 일치한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뭐 여러분들도 뭐 그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뭐 그 미중 분쟁이 뭐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그 크게 진행이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 크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셨을 텐데 그 이상의 지금 사실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해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이제 주제이니까 제가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통상 질서의 대혼란기입니다. 그 혼란기이고 이제 이런 혼란기 속에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적으로는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그 중심을 잡아야 되겠느냐. 뭐 그 무슨 뭐 미국 편이 돼야 되냐, 뭐 중국 편이 돼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얘기도 맞죠. 되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통상 국제 통상 질서하고 관련을 해서 그 보편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중심에는 이 투명한 이제 통상 질서와 관련해 갖고 이제 투명성이 결여가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투명하고 또 공정한 그 통상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우리 목적이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정부의 목적이다. 그걸 이 부분을 굉장히 그 확실한 우리의 어떤 통상 정책의 중심에 두고 그걸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들도 존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나라가 중심이 돼서 하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원칙을 지키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 대혼란의 시기에 뭐 중심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느 때보다도 명분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한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의 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사실은 명분과 실리를 한국 입장에서 둘 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제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아마 그럼 하나는 좀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코로나 19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촉발됐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돌아가는 전 세계 무역 통상의 판이 굉장히 큰 혁신과 변혁기를 맞고 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예, 맞습니다. 이거 그냥 보통 뭐 바람을 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 아니다.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럴 때 우리는 대응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칙, 명분 이거 중시하는 게 결국은 그게 실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봐도 설명되는 투명한 주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그럼. 요즘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교수님한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이렇게 저렴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질문을 똑같이 드린 거예요. 그 질문이 또 다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제가 뭐 강조한 거는 국제 통상 질서, 국제 경제 질서의 이제 대변혁기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왜 변혁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그 이유가 뭐 국제 통상 질서를 국한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 중심에는 사실 그 WTO 세계 그 무역 기구라는 WTO가 있습니다. 네, WTO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WTO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가게끔 국가가 그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합의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국가 간에 너는 통상 질서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너 안 지켰어. 난 지켜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분쟁을 사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이제 그렇죠. 분쟁이 계속 미중 분쟁이 이제 좋은 예인데 그 역할을 WTO가 해왔고 그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구적으로는 그 대법원에 해당되는 상소 기구가 있습니다. WTO 안에. WTO 안에서도 서로 싸움 붙으면 재판한대 그죠? 재판하는데 재판의 1심이 이제 그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고요.
2심이자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상소기구. 상소기구. 예. Appellate Body라고 하는 상소기구가 있는데 예. 이 상소기구에는 이제 판사들이 대원 판사 전 판사들이 있습니다. 9분 정도 계셔갖고 그분들이 네. 본인 국가들하고 연결이 없는 케이스들을 맡아서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서 네. 실제로 이제 판결을 최종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 WTO가 제대로 판결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판사 임용을 임기가 끝나면 새로 이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임용 거부를 한 거예요. 누가요? 미국이. 예, 미국이. 예.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WTO는 여러 나라들이 모인 건데 예, 예, 예. 판사 임기가 끝났으면 자 다른 판사 넣읍시다 하는 걸 그렇죠. 다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만장일치 그러니까 사실 WTO는 전반적으로는 예. 생각보다 만장일치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모든 예. 국가가 그래야 되겠죠. 예. 뭐 1국가 1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특징이긴 한데 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대한 미국이 전체 세계에서 뭐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대 국가니까 여러 가지로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반대를 해서 판사들이 계속 이제 줄은 거죠.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소 예, 네, 상소 아, 미국에 노 하니까 no. 새로운 네. 한 분은 나가셨고 네. 새로운 분은 노. 노.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계속 와. 줄어서 이제 없는 겁니다. 판사가 없어요? 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소 기구에 판결을 해야 될 판사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 그럼 뭐 이제 나 근데 그런 얘기 저희는 처음 듣습니까? 큰일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큰일인데. 네. 이제 물론 사실 너무 이제 황당한 상황이 WTO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국가들의 일부 국가들은 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조금 그 임시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네. 거기 임시 기구에서 뭐 일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그분들의 판결이 원래 있던 그 WTO 상소 기구의 판결의 무게하고는 뭐 권위가 다르겠죠.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예. 사실 놀라운 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제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올 때 우리는 다자주의 그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네. 그 기치를 놓고 들어왔는데 임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용 그러니까 반대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바이든 와서도 바이든도 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사실은 바이든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까지 예. 철회한 게 잘못 그 반대한 게 잘못됐다. 아. 빨리 이거를 그 바꾸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지난 1년 동안 다 아마 임명이 됐을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하나도 임명을 안 하고 한 명도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WTO 판을 흔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좀 뭐 견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고 중국도 중요한 이제 그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신보호주의라는 어떤 이제 통상 정책을 영향을 주는 어떤 정치적 흐름이 있습니다. 신보호주의라는 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이제 통상과 관련해서는 그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는 개도국이 유치산업보호론에 근거해서 자기네들 이제 조금 자라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호해주겠다. 그게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이제 개도국 중심이었는데 사실은 벌써 이 흐름은 20년도 더 된 흐름입니다. 그 이제 신보호주의가 네. 이게 그 이제 선진국의 중간층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블루칼라 제조업의 블루칼라 예, 워커들이 예. 사실 계속 삶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네, 피케티의 네. 얘기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굉장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훨씬 어려워지는 거고 왜냐하면 뭐 잘 나가는 뭐 여러 가지 뭐 하이텍 기업의 어떤 예. 그런 사람들 화이트칼라 워커들은 예. 굉장히 이제 더 훨씬 잘 나가는데 점점 더 자기의 삶이 나아지는 게 없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인건비 싼 나라의 근로자들과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정확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기술 변화 자체가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일종 일부의 연구에 의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기술 변화가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매뉴얼 노동력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네. 노동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렇죠. 뭐뭐 예, 예. 뭐 AI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그렇죠. 이제 가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3분의 2 정도가 어려워진 이유가 예. 그 기술 변화 있고 3분의 1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개도국 특히 예. 이제 뭐 이민정책도 포함이 되지만 예. 이제 중국의 이제 그 값싼 노동력이 네. 굉장히 수출이 급속하게 늘면서 중국이 전 세계로의 수출을 많이 했죠. 늘면서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네. 예. 가중된 게 큰 거죠. 그렇지만 그 기술 변화를 막 공격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거꾸로 가자고 예. 할 수는. 기계화, 예. 자동화, 인공지능화 예. 한다는데 예.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예. 걱정은 할지 않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쉽게 타겟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떤 이런 개도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값싼 노동력이죠.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이제 반이민 정책이고요. 그게 이제 주류 미국 같은 나라의 굉장히 중심 정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가 왜 미국 블루칼라의 분노 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뭐 네. 러스트벨트 쪽에 미국 백인들의 삶이 떨어지면서 이들이 분노해서 그렇죠. 안 뽑힐 것 같던 트럼프가 맞습니다. 대통령까지 됐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표를 받았으니까 원래 추구했던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터트리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WTO가 이렇게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쪽으로 간 건가요?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좀 흥미로운 거는 예, 예. 이게 오늘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오바마 때 그러니까 트럼프 전이죠. 네. 심지어 오바마 전부터인 부분도 있죠. 오바마 때 TPP라는 그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예. 그 동반자 협정을 네. 추진을 했습니다. 거의 실제로 다 그 완성이 됐는데 그 TPP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중국을 미국 입장에서 여러모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WTO가 중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이미 오바마 때 났었어요. 그런데 예, 예. 오바마는 아니면 그 트럼프 전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게 엉망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바깥에서 새로운 체제를 더 강한 체제를 중국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중국의 어떤 통상 체제가 전체 세계 체제 또 미국 입장에서 그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식의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게 TPP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것도 빼버리고 WTO도 그냥 무시하고 바로 아까 얘기한 어떤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블루칼라 그 노동자들의 어떤 입장을 굉장히 대변하고 네. 강력하게 그런 걸 추진하면서 이제 그 WTO도 더 크게 흔들리게 된 거죠. 그게 미국 전체의 이익과도 부합하나요? 아니면 미국의 일부 그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예. 교과서에서 배우기에는 일부의 불리함과 유리함은 있겠으나 예.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을 준다. 예. 그래서 한다고 한 건데 예. 미국도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블루칼라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전체 판을 흔들면 결과적으로는 다 다운되고 미국도 네.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나요? 중국에서 만들면 뭐 더 싸게 들어올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남는 돈으로 햄버거라도 더 사 먹으면 네. 그분들이 블루칼라가 햄버거집 가서 고용되고 그렇게 도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 이론에서 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그 과정에서 일부 손해 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이익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걸 판을 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이게 다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이제 맞는 거죠.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진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실질적인 이제 정치 프로세스를 보면은 피보탈 스테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예. 예.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 쪽이었던 이런 러스트벨트 주들이 거기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그분들이 이제 전체 미국 정치에 예.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됐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면 미국 정치에서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대통령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의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WTO 체제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WTO가 시작이 된 게 예전에 이제 가트 체제라는 게 있었었는데 예. GATT라는 가트 체제가 95년부터 W 체제로 발전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딜이 있습니다. W 예. 체제로 이제 그 전환하면서 핵심적인 딜이 뭐냐면 많은 개도국들이 그 당시에 이제 참여를 했고 중국도 추후에 이제 거기에 이제 2001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개도국들이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의 그 교역 장벽이 없는 상태의 그 큰 시장에 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네, 예. WTO에 가입을 하면 그걸 해주니까. 대신에 이제 선진국,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적 재산권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예. 오케이, 우리 네. 시장에 들어온 대신에 그걸 좀 확실하게 보호해라. 그걸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예, 예. 트립스 어그리먼트가 이제 사실 그런 내용이고, WTO 시작할 때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아니, 뭐, 시작을 해보니까,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이 자유롭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수출을 막 증가를 하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는 뭐 전혀 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뭐 기술 탈취에 가까운 일들까지 뭐 하더라. 이게 뭐 이래 갖고 과연 우리는 뭐 좋은 것만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생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중국이 뭐 문 걸어 닫고 미국이 만든 거 비슷한 거 안에서 똑같이 만들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WTO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전 세계 무역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그겁니까? 예, 뭐 사실 지금 말씀드린 예. 대로 맞고요. 그 조금 하나만 부연을 하자면 아까 이제 그 상소기구라든지 분쟁 해결 기구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쟁 해결 기구가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협정 이행 여부에 대해서 국가 간 확실히 그걸 100%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예. 그 협정 예. 이행하는지 어느 정도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네. 누가 잘못을 했고 그리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정도 해주고 예. 그러면 그걸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입장에서는 중국 체제가 비시장 경제적 성격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펴는데 정부가 지원해 가면서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알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비시장 경제적 성격이라는 게 국영 기업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국영 기업의 어떤 그 이제 운영 상태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을 제공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좀 불투명하고 그렇죠. 정보가 예. 상당히 불통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전체 시장 질서를 좀 예. 크게 교란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한 예를 들면 네, 조금 더 정확히 해 줄 수도 예. 있는데 폴리실리콘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폴리실리콘이 이제 태양광 패널에 굉장히 중요한 예. 이제 부품인데 그걸 만들어지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재료 중에 하나인데 폴리실리콘의 이제 생산 구조를 보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코스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폴리실리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가 엄청 필요한데 예.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그 전기료를 어마어마하게 싸게. 중국 전기회사들이? 중국 전기회사들이 사실 보조금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뭐,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제 전기회사들이 거의 한국에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의 가격. 전기료를 이제 받아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전 세계에서 뭐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 그 기업들이 거의 뭐 다른 기업들을 전부 뭐 이제 시장에서 몰아내는 수준까지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네.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폴리실리콘을 네. 포기를 많이 했고 타격 많이 나왔죠. 근데 네. 바로 그 직후에는 사실 갑자기 최근에 더 뛴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갑자기 뜁니다.
전기료가요? 전기료가 아니라 중국 전기료가 뛴 건 최근이고 그 전에도 실리콘 가격이 확 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그 여러 독과점. 사람들이 이제 독과점적인 중국 기업끼리 서로 이제 독과점 담합을 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걸 갖다가 철퇴를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일어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인 거죠. 그럼 교수님, 뭐 지금 뭐 쭉 이런 신보호주의적인 게 거의 뭐 한 20년에 걸친 트렌드다. 그런 네, 요즘에 맞습니다. 막 화두가 되고 있지만. 네. 그러면은 지난 뭐 이런 트렌드가 쭉 이어지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대표적인 또 무역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보호주의와는 완전히 상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네. 실제로 우리 어떻게 무역이나 경제에 좀 뭐 타격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 얘기한, 마침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WTO 체제가 전체적인 이제 그 통상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그게 너무 커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하고 뭐 미국 사이의 그 싸움에는 전혀 역할을 못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극단으로 치닫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 한국처럼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이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올려요? 어떻게 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이제 요즘은 바로 그냥 무조건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반덤핑을 법을 이용을 해서 예. 그쪽 나라가 우리한테 덤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반덤핑법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모로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자의적인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면 예. 뭔가 제3자가 들어와서 그건 좀 잘못됐으니까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각 국가가 그런 뭐 남용, 오용 자기네들 정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커진 거죠. 경찰서 문 닫았네요. WTO 그 대법원이 문 닫았으면은 저쪽이 덤핑하고 막 뒤집어 씌우면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없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런 기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러면 WTO가 해체된 거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계의 이제 어떤 그 분쟁 해결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전문가 패널이 만들어져서 1심 비슷한 거죠. 거기에서 먼저 판결을 합니다. 보통은 그게 2년 뭐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들은 계속 서로 국가들이 제소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판결도 일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국가들이 서로 눈치를 아직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전향적으로 뭔가 WTO에서 이제 뭐 상소기구가 뭐 미국이 그래, 그러면 그냥 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 다시 만들고 해서 하면 다시 이게 이제 재작동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 전체적인 보험 무역주의 대확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 걱정은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상소 기구의 정상화는 어려울 거다. 미국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이 반대하는 게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한한령이에요. 한한령.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2016년 그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한 이제 일종의 보복으로 대응으로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적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죠. 거의 공식 아닙니까? 말이 공식이 아니지만 그래서 뭐 한류 컨텐츠 부분의 수출이 거의 굉장히 막혔고 여기 이제 막 방송계에 계신 분들은 그걸 더 잘 아실 텐데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실제 공산품 또 내부에 들어갔던 그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WTO에 제소했다고 보죠. 한한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 이제 이걸 고쳐라! 라고 이제 WTO에 제소를 했어요. WTO가 이걸 갖고서 이제 판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제 모아봅니다.
한한령이라는 게 도대체 한 번도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이곳에 대해서 판사, 제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 직원들이 한 사람 왕따 하는데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한 적은 없어. 그렇죠. 예. 대출이 안 되지만 내가 안 해주라고 한 건 아니야.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한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중국의 특징이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그 부분을 여러 방향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WTO가 정상화가 되면은 오히려 그게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오히려 중국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WTO가 다시 살아나도? 살아나면 WTO가 중국한테 잘못했다고 할 텐데? 는 뜻입니까? WTO가 중국한테 어차피 중국이 저러고 있는 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저거를 살려봐야 중국이 그걸 활용해서 자기들 명분만 살릴 뿐이지 중국의 그런 어떤 아 봐라 WTO도 뭐라고 우리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걸 사용만 할 뿐이지 중국 제어 못한다 그러니까 WTO 말고 뭐 다른 걸로 뭘 해보겠다 원래 이제 그게 TPP였던 건데 그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모든 건 이제 가능한 거죠. 중국도 의지를 갖고 그렇게 본인들의 어떤 그 체제 자체를 갖다가 훨씬 더 투명하고 룰 베이스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면 그게 많은 다른 국가들한테도 사실 뭐 이 정도면 뭐 우리도 충분히 이제 그 공정한 경쟁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체제의 성격하고도 또 관련이 된 거고 만약에 중국이 전향적으로 우리는 정말 이걸 다 뜯어고치겠다. 우리는 믿고 정말 한번 봐라. 이 정도가 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WTO의 문제가 아니라 WTO의 룰마저도 수틀리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 강경한 like 중국 같은 나라들의 부상 이 문제지. WTO는 원래 있었더라도 그게 WTO 때문에 잘 돌아갔던 무역 체계가 아닌 거 아닙니까? 즉 예전에 WTO가 있을 때 무역 분쟁을 WTO가 중재도 하고 세계 자유무역이 잘 돌아갔던 게 이게 WTO 덕분 경찰 덕분이 아니라 그냥 굳이 싸우지 말고 자유무역 하자는 그런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런 것 때문이지. 그래서 요즘 WTO가 이런 문제가 판사들도 없어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WTO 때문에 뭔가 무역판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의 뭐 이유가 있든 없든 먹니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강경책 그러니까 쟤들도 저러니까 우리도 굳이 뭘 지켜? 하는 그런 질서의 무너짐 그런 게 원인인 거는 아닙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WTO가 무슨 경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말 안 듣는 국가의 수반을 뭐 어떻게 어디에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는 건 뭐냐면 판결을 해서 말을 어떤 그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국가가 있으면 그러면은 다른 그 이해 당사자가 보복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국제관계는 서로 보복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보복의 그렇죠? 위협을 통해서 그 질서가 유지되는 건데 그러느니 바로 보복하면 되죠. 굳이. 그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제가 예전에 그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뭐 많이 한 편인데 이제 거기에 내용은 그럼 제3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보복을 서로 자기 자신의 판단에서 보복을 시작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그게 커지고 무역 분쟁이 그 다음에 장기화되게 돼 있습니다. 거칠고 그렇게 거칠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 잘못이고 누가 먼저 손 놔야 되는지를 굉장히 어려운 거죠. 멱살 맞습니다. 네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WTO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서로 어느 정도 싸움을 하는데 그래. 적절하게 그래서 아까 너무 이제 뭐 중국만 문제인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틀린 얘기가 미국도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파워가 세니까 WTO가 뭐라 뭐라고 판사 임명을 해야지. 뭐라 뭐라고 해도 판결을 해도 우리는 안 따른다고 해서 보복 받고 뭐 안 따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 체크 앤 밸런스로 유지되어 온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일단 뭐 미국은 지금 그런 뜻을 갖고 네. 어떻게든 중국이 그런 식으로 WTO에 있던 없던 뭐 자기들이 그렇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이쪽에 어떤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중국을 배제해버리고 따로 지금 뭐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끼리 룰을 따로 예. 만들어서 우리끼리 아, 하자. 예. 중국은 중국대로 뭐 그게 말이 되느냐고 좀 하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중국의 비중도 높고 그렇죠. 뭐 미국도 미국 공급망에 안 들어갈 네.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두 나라가 뭐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것 같지는 않죠. 다행히.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네. 이게 악화가 되면 우리나라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고 또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뭐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그 아까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그 위험 요소를 한국에 증가시킨다는 얘기를 하셨는 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런 이유에서 부분적으로는 이게 기회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 기회예요. 예, 네.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에는 이제 그 이유가 사실 물론 무역이라는 게 서로 이익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예. 경쟁이 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 경쟁 어떤 비슷한 제품 생산해서 파는 국가가 우위에 올랐으면 그 제품에 있어서 그 제품이 그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면 그 제품 생산에서 밀리는 국가는 이제 다른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익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만 살펴보면 손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 시장을 뺏기는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하고 한국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영역에서 산업에서 경쟁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심지어 뭐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넘어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물론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 경제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훌륭한 중국 기업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공정한 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위 뭐 선진국 패권의 저걸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액션들을 지금 정책들을 갖다 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법안들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속속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요청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쪽 미국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선진국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투자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거 안 쓰기로 하면 그 자리를 한국산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그 아까 폴리실리콘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게 신장지구 쪽에서 특히 그게 값싼 그 전기를 이용해서 많이 생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지금 못 쓰게 전혀 그쪽 제품을 지금 수입 못하게끔 지금 미국은 막아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다른 또 우리가 경쟁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제품마다 다르겠군요. 제품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드는 맞습니다. 제품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미국에 중국 거 못 팔면 우리가 팔면 되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DRAM처럼 예. 결국은 전 세계 공급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예. 제일 좋기로는 그냥 우리나라에 공장 세워서 대량으로 만들면 원가도 싸게 들고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 되는 걸 굳이 더 살 것도 아니면서 중국에도 하나 만들으려고 하고 미국에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한국에 있는 거 아이 그거 줄이라고 그러면 괜히 더 비싸게 사줄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사줄 것도 아닌데 괜히 공장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 사실 이게 전체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갖춰졌었는데 지금 이런 그 소위
글로벌 공급망에 분절하는 네. 그 공급 비용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점점. 아까 팬데믹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팬데믹 자체가 앞으로도 그런 위험들이 지금 뭐 새로운 변이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아 이게 계속될 수도 있는 문제구나라고 기업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무역 부영이 여러모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축소가 되고 분절화가 되면 각종 우리가 당연히 이 정도 가격이었다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어느 애널리스트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는 대한민국의 굴뚝 산업이 좋아질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굴뚝 산업이 왜 좋아집니까 지금? 그랬더니 딱 그 교수님하고 아, 비슷하게. 예. 그거 보세요. 중국 옛날에 값싸게 만들고 그랬던 거 이제 다 끊기면 요소수 보세요. 요소수 옛날에 중국에서 100% 수입했는데 옛날엔 비용 안 든다고 다 없앤 공장 그거 옛날에 만들던 거 이제 지금 다 찾고 있다고. 오히려 굴뚝 산업이 제2의 뭐 전성기라는 둥. 이제 그래서 저 그때는 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 이 요소수 사건 없을 때는 한 통에 9,000원이었거든요. 네. 이제 국산화하면 한 통에 2만 원 되겠죠. 아, 2만 원 되죠. 그러니까 요소수 생산 공장은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겠으나 소비자들은 하, 짜증나는 거지 계속. 좀 네. 물가 상승이 상승이 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부분이 뭐 저는 이게 단지 물론 과잉 유동성 이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잉 유동성 유동성을 줄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 전에 전 세계가 워낙 그 낮은 인플레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익을 누렸던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 특히 이제 중국이 그런 데서 큰 역할을 했는데 네. 값싼 제품을 굉장히 그 저렴하게 전 세계에 공급해 줬던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이냐 미국이냐 편가르기가 아니라 그게 어떤 나라일지라도 그 중심이 중국이라도 만약에 아까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통상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우리도 그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이 지금 CPTPP, 네. CPTPP 가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넣었어요. 대만도 네. 넣고 중국도 넣고. 그러니까 아까 TPP는 미국이 빠지긴 했지만 미국이 빠진 상태로 기존에 있던 여러 TPP의 그 협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CPTPP란 이름으로 그게 이제 뭐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CPTPP에는 미국, 중국은 다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다 빠져 있습니다. 예. 유럽도 빠져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국가라고 현재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지금 참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디자인부터 사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은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보정 주냐 안 주냐 판단해 보려고. 그러니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네. 전체적인 이 그 무역 시스템에서 투명성이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근데 중국이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일단 네. 이제 그게 진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뭔가 이런 제스처를 해서 뭔가 앞으로 헤게모니 쪽에서 어떤 선점을 하겠다는 건지 몰라도. 만약에 정말 그게 진정성 있게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도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국 경제가 변모를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 훨씬 좋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시장은 지금 전 세계 GDP에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이제 네. 25% 정도인데 네. 중국이 뭐 한 17, 18뭐 네. 거의 그런 네. 정도 수준인데 중국은 물론 예전보다는 덜 빠르게 성장하지만 매해 막 5%, 6% 네. 뭐 그런 성장을 꽤 앞으로도 유지를 할 거예요. 네. 이거는 규모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 세계 한 20% 가까운 나라에서 5% 성장하면 2년이면 한국 GDP 정도가 새롭게 디맨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예요. 사실 근데 어마어마한 시장인데도 거기에 잘 못 들어가는 이유는
도대체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투명성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크거든요. CCTV가 중국한테 그 투명성을 좀 확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중국은 여러모로 굉장히 그 기초과학도 튼튼하고 내부 시장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하게 룰을 갖고서 가는 게 중국 자체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사실 그 제조업에만 경쟁력이 있고 좀 저렴한 어떤 미국이 갖고 있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미국의 그런 요청, 전 세계의 어떤 스탠다드를 못 따라갈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도 올라오니까 오히려 그런 스탠다드를 따라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굳이 그거를 배척할 필요는 없고 당연하죠. 예, 예. 원칙에 따라서 예, 당연하죠.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그 굉장히 이제 앞으로 커 나갈 중심적 기업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편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국 내에서 얘기되는 큰 기업가들이 뭐 무슨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다가 막 사라지고. 아. 그게 이제 실제로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도 그 공산당 간부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이 소위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그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놨다가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중국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중국이 사실 뭐 경제로만 얘기하기엔 정치 부분이 너무 커 보여서 네, 저희가 그러니까요. 뭐 경제적으로 한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런 CPTPP나 이런 데 중국이 뭐 들어와서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적인 네. 스탠다드를 따른다고 하면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뭐 순식간에 어떻게 바뀔지는 너무 알 수 없는 나라라는 좀 걱정이 또 들긴 하거든요. 예, 예, 예. 그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예,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CPTPP는 작동을 잘 하는 겁니까? 지금 WTO도 비슷한 개념인데. 아니 WTO보다 훨씬 강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CPTPP는. 결점을 어떻게 강화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 중심의 이제 그 미국이 사실 네, 그 부분에 예. 나중에 참여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몰고 갔는데 네.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 부분도 훨씬 더 강화를 했고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다라고 네. 하면 여기는 이제 그걸 좀 더 길게 보호를 하는 20년, 부분, 20년 뭐 20년 30년까지는 아닌데 네. 그거보다는 더 보호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뭐 투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모로 더 이제 투자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보호도 굉장히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그 투명성 예. 이 부분을 엄청 강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측 가능성, 투명성, 예. 예.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투자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기업 만들고 한 50년 중국에다 넣어놓으려면 중국이 믿음직해야 되죠. 예. 예. 중국 기업들은 뭐 재무제표부터 일단 조금 그런데 이제 WTO의 룰 자체가 뭐 그게서가 아니라 그냥 큰 나라는 WTO를 무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익 앞에서는 그런 무시당함이 WTO의 결점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CPTPP 아니라 뭐가 돼도 무시하면 무시하는 거고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거지. 그걸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가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거하고 또 돌아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물론 큰 그림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힘이 센 나라는 사실 이런 체제 하에서도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놔도 자기가 말을 안 듣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게 그래도 유지되는 게 자기한테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완전히 망가뜨리는 수준으로 말을 안 듣진 않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찌 됐던 이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 해결하는 어떤 제3자의 판결 기구가 존재하면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작동하게 되는 거죠. 뭐 대명분이 있으면 그럴 수 예, 뭐 있겠는데. 교수님한테 수업 빠질 때 그냥 빠지겠다고 하지 않고 뭐 친형이 결혼합니다 뭐 이런 대명분이라도 있으면 조금 예 말이라도 하죠. 국제기구의 그 예. 팀의 역학관계가 궁금했던 게 결국 WTO에 대해서 미국이 WTO를 무시하고 또는 중국이 무시하는 건
자기들의 이익을 그 구현하기에는 WTO의 룰이 이상하다. 내지는 우리 쪽한테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다면 그들은 그런 자기들 룰이 적용되는 별도의 CPTPP 같은 걸 만드는 거랑 야 어차피 WTO는 내가 말 안 들어주면 니네들이 유지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니네 룰을 좀 바꿔볼래? 하면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15년 하는 게 난 꼭 필요해라면 네. 15년을 하는 CPTPP를 만드는 것보다는 WTO한테 가서 이거 15년으로 좀 바꾸자. 그렇죠. 안 그러면 나 탈퇴다. 그럼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 물론 다자주의 전체 세계의 네. 질서가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TO는 기본적으로 1국 1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회원국들의 네. 모든 그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무지 힘든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EU하고 미국이 그냥 야 떨어 그러면 그냥 그냥 거의 그쪽으로 이렇게 대충 끌려갔다면 지금은 훨씬 그보다 더 큰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말 듣고 우리끼리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느낌을 우리끼리 하는 게 편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CPTPP 같은 걸 들어가면서 네. 뭔가 나름 살빵법을 좀 국리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뭐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뭐 그런 CPTPP나 뭐 TPP 같은 협약을 경제적 협약을 만들려는 모습은 안 보이고 군사 동맹 뭐 오커스 뭐 이러면서 군사 동맹 쪽만 보이거든요. 뭐 경제 동맹 이쪽은 어떻게 뭐 따라 나온 얘기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낸 어떤 상황인 거죠. 심지어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지금 재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건너뛰어서 나오겠다. 네, 한번 건너뛰어서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트럼프가 이제 소위 뭐 WTO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TPP도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많은 소위 지지층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은 바이든이 그 러스트 벨트도 있는데 네. 우리도 CPTPP에 가입하겠다. 지금 그래서 막 그걸 그 만약에 그 협상을 막 진행을 하면 트럼프가 야 이건 이게 웬 떡이냐. 공격할 거리가 엄청난 네.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현실이 그런 미국의 어떤 저 손발을 좀 묶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이제 CPTPP 같은 데를 지금 좀 우리도 한번 같이 가입을 그런 가입 그 논의 그런 니고시에이션에 들어갈까 말까를 계속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미국의 정치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 중국도 들어오고 사실 중국만 들어와서는 이것이 유지돼 실제 CPTPP가 내용을 담보하기가 네. 어려운데 미국도 들어오면 그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서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아직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발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우리는 왜 고민하고 있어요? CPTPP에 대해서 뭐 그건 제가 저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네. 좀 예. 추측되는 뭔가 있을 아니 뭐 신문지상에도 이미 좀 나오고 있고 하긴 한데 중국 편 미국 편 뭐 그런 고민입니까?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 이게 이제 일본이 네. 이제 아. CPTPP의 중심이 된 나라이죠. 예. 거기서 제일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고 지금 거기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요구사항도 많을 거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특히 최근에 지금 이제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고 이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또 이제 전개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요구를 일본 말로 들으면 우린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죠. 칭찬을 해도 일본 말이면 이상하게 칭찬인 것 같지 않고 뭔가 예 네.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뭐 얘기가 거의 마무리 돼가는데 예, 예, 또 제가 좀 뽑아온 주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세계 경제에서 또 어떤 국경을 넘나드는 세금들이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탄소 국경세 이러면 이제 친환경 때문에 네. 이런 탄소 국경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나 이렇게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들어와서 막 이런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디지털 국경세 네. 또 와서 니들이 다 가져가고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안 내고 저기 뭐
세금 안 내는 이상한 나라에다가 네, 페이퍼 컴퓨터 만들고 거기서 네, 다 가지고 가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디지털 국경세나 탄소 국경세 이렇게 네, 국경을 넘나드는 세금 얘기가 활발한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다 그런 맥락에서는 국경을 넘나들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그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약간 네, 뒤에 얘기하는 그 법인세, 국제 법인세 체계의 변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이거는 결국은 탄소 중립 경제로 전 세계가 움직여가는 것에 파생돼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데는 EU입니다. 예. 예, EU는 여러 가지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1990년대 배출하는 수준에서 55% 이하까지 낮추겠다고 지금 뭐 10년도 안 남았는데 그런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서 굉장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들한테는 코스트가 증가하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비용이 높아져갖고 경쟁하기 힘든데 외국 기업들은 그런 거 아직 안 따라오면서 우리 시장이 막 들어오면 우리 기업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 적절히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3년부터, 탄소 사용량을 보고하도록. 저희가 EU가 우리나라 3대 예, 교육국인데 네, 거기에 이제 수출하려면 이제 그 수출 품목이 탄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를 봐갖고 얼마나 탄소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2026년부터는 당장에 그걸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우리가 네, 당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려면 이 전기부터 예를 들면 석탄 발전으로 사용한 전기 많이 쓴다 그러면 세금 많이 내고 뭐 친환경 전기 쓴다 그러면 덜 내고 뭐 이런 그렇게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예, 좀 치밀한 스마트한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용될 수 있는 아까 네, 이게 덤핑 반덤핑 제도가 오용되듯이 네, 이제 탄소 국경세도 그렇게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지만 이제 그 이제 국제 통상 질서에서 이제 유지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이제 국제 협상을 통해서 결국 국가들이 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 국가한테 이만큼 자유롭게 내 시장을 내줄 테니까 너도 그만큼 상대방 시장을 좀 내줘. 이렇게 서로 국내 시장을 서로 맡겨나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런 그 탄소 그 중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환경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나는 요만큼을 내주기로 사실은 협약을 한 건데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상대방 국가 훨씬 더 많이 자기 나라의 그 마켓 쉐어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정도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원래 있었던 국제 협상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사실은 2001년에 이미 나와서 그 이 분야의 뭐 최고 석학이란 분들이 이제 그 베그렌 스테거 교수님들이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자유무역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유도 높이면서도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크게 우리가 손해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코리아가? 코리아가 이제 그런데 과연 적절히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감시도 해야 되고 또 한편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까 여러 가지 뭐 투명성도 이야기라고 했지만 탄소 우리가 이제 뭐 탄소 중립을 향해 가겠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 부분들이 집행되는 그 어떤 그 구조를 굉장히 투명화해서 아까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국제적 분쟁 여지를 많이 줄여놓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면 그쪽에서도 함부로 막 우리한테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탄소 덜 나오는 산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체계가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정말 외국에서도 뭐 어유 뭐 한국 코리아에서 이렇게 했다면 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 아니면 코리아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너희가 막 이걸 뭐라고 해서 막 탄소 경제를 높게 때리면 그건 니네 잘못일 걸? 라는 정도로 좀 우리 스탠스를 만들어 가야죠. 제일 좋기는 하죠. 돈이 좀 들어서. 예, 맞습니다. 예. 뭐든지 공짜는 없죠. 돈이 좀 들어서. 근데 예. 저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규제 방식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소고기가 탄소 많이 냈잖아요. 메탄가스죠.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방식은 그러니까 그 메탄가스를 덜 내는 소를 너희들이 알아서 개발해. 돈을 들여서. 왜 비용 경과를 요구시키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즉 그게 싫으면 유럽인들이 지금 먹는 소고기를 3분의 1로 줄이면 되는데 즉 1년에 쿼터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고기가 지금까지는 100만 개였는데 이제는 30만 개로 줄일 거야. 니들이 덜 먹으면 되지. 우리가 안 먹으면 누가 왜 기르겠어요. 왜 소를.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이는 건데 그거는 하기는 싫고 네. 즉 메탄이 덜 나오는 소를 니들이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라고 하면 소고기 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들도 100만 개 먹던 걸 70만 개 정도만 먹게 되겠지만 네. 이 비싼 소고기는 제3세계에서는 못 먹어요. 즉 그렇게 되겠죠. 지구 네. 전체에서 결국은 오염을 줄이려면 소고기를 덜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덜 먹는 방법이 각자 모든 나라에서 반만 먹자가 아니라 돈 없는 나라는 먹지 말고 돈 있는 나라들은 뭐 조금 뭐 줄어들고 그러니까 환경도 지키고 소고기는 계속 먹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겠다는 예, 게 예, 예. 과연 합리적인 접근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면 사실 저도 뭐 소고기를 뭐 싫어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지금 생각보다 작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그 소고기 생산을 위해서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일종의 그 세포 증식 인공 배양을 네, 하죠. 인공 배양 쪽 식물 소고기처럼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진짜 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상당히 있겠지만 그런데 예. 그 부분에는 투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예. 장기적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제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잘 그러겠죠. 먹힐 거다. 그러니까 이 네. 규제가 계속 되면 우리는 돈 벌자. 그렇죠. 라는 컨셉으로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쭙는 건 국제관계의 전문가시니까 네. 이런 류의 논리를 가진 그 서방 선진국들 중심의 친환경 정책이 과연 인도, 중국 야, 왜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후발주자라서 지금 이 지구상의 탄소의 대부분은 영국이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이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우리도 좀 발전하려면 당연히 나오는 거지. 아니면 같이 참든가. 니네들이 힘 좀 세다고 이러면 돼? 라고 해서 몰라 안 돼. 니들도 소고기 줄이든가 아니면 뭐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이 투자했던 거 다 엉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친환경 산업이라는 트렌드가 예, 예. 그렇죠. 걱정하는 이유가 지금은 2050년까지 넷제로 하자. 2060년까지 넷제로 하자고 하는 선언에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다 선언에 동참하는 것 같고 야 전 세계가 다 친환경하네? 그러면 친환경 산업이 뜨겠네? 라고 해서 지금 투자를 하지만 네. 정작 2040년, 45년, 2050년에 다가오면 넷제로 못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때 명분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처럼 야 우리는 못 줄이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 자동차 타지 마. 자동차는 너희들이 타면서 왜 만드는 우리 보고 줄이라고 그러니? 라고 할 경우에 그렇죠. 그걸 강제하는 국제적 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WTO 깨지듯이. 그러면 40년, 50년 돼도 넷제로는 뭐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지구가 망하든 물리적으로 아니면 다행히 그건 아니지만 이 친환경 정책이 깨지든 둘 중 하나일 텐데 지구가 망한다면 지금 친환경 투자해놓는 거 의미 없고요. 넷제로가 깨져도 지금 친환경 투자하는 게 의미 없으니까 앞으로 이 40년, 50년 대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 지금의 방향에서의 친환경 정책과 압박들, 글로벌 룰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ESG에 투자를 할지 네. 아니면 어차피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스마트하게 뒤만 따라가자 네. 욕 안 먹을 네. 정도만 욕을 네. 좀 먹더라도 차라리 참자 네. 돈 문제니까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건 사실은 이제 국가마다 네. 처한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은 어찌됐든 본인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헤게모니를 네. 좀 쥐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의 정책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럽은 조금 진심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입장이 이제 스윙하는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네. 다시 들어온다면 뭐 또 뭐 무슨 친환경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이.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현재는 하지만 현재는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게 친환경 산업적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게 이 세 나라를 합치면 세계 그 탄소 생산의 많이 훨씬 넘는 부분을 이제 그쪽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이 진짜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코디를 해서 가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 특히 이제 한국같이 뭐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어느 정도는 뭐 네, 다른 네. 나라들이 봐주고 우리도 스스로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흐름의 동참을 안 하긴 굉장히 힘든 지금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 스피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선두그룹에서 가서 먼저 그걸 먹느냐. 안 될 것 뻔하니까 여기나 좀 덜 먹자 싶어서 후발그룹으로 가느냐는 판단의 문제인데 어떤 게 스마트한지는 나중에 결론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 아까 주장하기가 제일 쉽지만 우리도 친환경에 조류에 동참해야 한다. 뭐 그 당연한 명분은 아름다운데 네.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망하는 기업도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요? 상당히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저도 일부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결국은 탄소 배출이나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제일 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전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예. 대부분 보면 예. 아까 전기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그쪽 전기 쪽이 친환경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탄소 중립 쪽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쪽이 중심이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특히 최소한 제조업 쪽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 중립 부분을 맞춰 나가는 게 그러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 이거는 에너지 네. 정책적인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많이 이슈가 되는 원자력 뭐 그렇죠. 원자력 이슈가 이제 이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이 프로님이 말씀대로 애플은 아이폰은 지들이 쓰면서, 부품 탄소 뭐 그거 우리보고 맞추라고 우리보고 맨날 그렇죠. 탄소 안 하면 그 부품 쓰기 비싸지고 예. 그래도 아이폰은 비싸져도 본인들은 쓸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간다 태국은 아이폰 못 쓰고 지구는 똑같이 깨끗해진다고 하지만 왜 우간다 태국이 미국인들 깨끗이 사는 비용을 내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그 부분을 하면은 그 우간다가 내기도 하지만 결국 그걸 국내적으로 하기 힘든 국가에서는 탄소세를 부과받잖아요. 탄소세를 부과받으면 결국 그 소비자들이 그만큼 돈을 더 내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코스트는 네. 결국은 누굴 부과한다 해서 그 부과받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어오는 아이 뭐 자동차에 소고기에 대해서만 부과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렇죠. 소고기 비싸게 먹는 뭐 그 결과가 그 일부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대가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탄소세라고 네. 하는 게 예. 에이 탄소세 내고 말자는 수준으로 약하게 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렇죠. 탄소 줄이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외탄 덜 내보는 소고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가혹하게 낼 거고 그래야 작동이 꽤 있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걸 하느라고 기술 개발을 할 거고. 비용 높아질 거고. 대체 위기인가요? 네. 공장에서 찍어낸다는 바로 그.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그럼 풀어주든가.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수소환원제철법.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사실은 이걸, 아마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게 설득이 되려면. 네. 소위 지적재산권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공유를 해줘야죠. 근데 이게 참, 이거 조금 다른 거지만, 이제, 백신 같은 거하고 관련해서는 진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착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또 그걸 풀어주면 누가 그걸 개발하겠어요, 친환경 기술을. 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언제 친환경이 되겠냐는 거죠. 안 풀어주면 오미크론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화성을 빨리 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포기하고 스페이스X로 빠르지 않을까 지금. 정말 이 지구가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모아서 탄소를 줄여보자고 하는 게 아무리 봐도 그냥 빨리 화성 가는 법을 만드는 게 빠를 것 같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술이 빠르지 정치는 어려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쭉 말씀드린 주제가 이제 책 제목도 그렇고 혁신의 시작인데요. 네. 뭐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워낙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방향이 혁신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막상 하려고 하면 네. 이해 당사자들은 이런저런 또 통상적인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교수님 그 적어주신 글의 챕터의 제목이 가치 중심의 통상정책 뭔가 좀 그리고 기준은 잡아야 되니까 스탠다드는 네. 잡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 어떤 판단하는 기준은 좀 가치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두고 원칙을 세우고 뭐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대의 명분 내세울 수 있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예. 괜히 모난돌 모난 정맞을 모난돌 되지 말자. 네. 이 코스트 굉장히 크다. 그쵸.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렵게 어렵게 모신 서울대 경제학부 박지영 교수님과 네. 함께 했는데요. 부님 뭐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 말씀드린 이 재미있는 내용이 이 전체 책에서는 8분의 1의 챕터입니다. 그렇죠. 8분의 교수님이 써주셨죠. 네. 네.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책을 저희 페이지2 출판이 내지 못했던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출판할 수 있도록 예, 아마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저도 최 네.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의 가성비를 저희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회가 되면 다른 교수님들도 한 분씩 시간 되실 때마다 여쭙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듣다 네. 보면 아 이게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 그렇겠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인사이트인지도 몰라요. 사실 기본을 알아야 돼. 저도 오늘 WTO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사실을 네. 오늘 알았습니다. 아니 왜 이걸 우리는 보도를 안 하는 거지? 대법원이 없어졌다는 사실. 아니 판사가 임용이 안 된대요. 네, 개파 5분 전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요. 아 이러니까 그 뒤에서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서울대 경제학부의 박지영 교수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